가서 한번 가보자. 소개해드릴 종목이 이제 M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. 네. 이제 M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표회사가 이제 삼성 SDI 이제 설비를 담당했던 그분이 이제 나와서 그 차린 회사고요. 그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그 2차전지 쪽 그 업에 종사를 했었고 이제 뭐 박사까지 했었는데 M플러스는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잘 아는 회사라고 봐집니다. 그 왜냐하면 이제 M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과도 거래했지만 이제 전기차 쪽 시장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파우치형 쪽의 2차 전지 장비 쪽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각각 들어가는데 기존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본이나 아니면 독일 또는 이제 뭐 한국의 업체들이 분산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M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분산된 설비를 통합화해서 네.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전공정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설비를 만들고 설비를 통해서 이제 매출력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턴키 방식을 좀 많이 진행합니다. 근데 이제 턴키 방식을 하면 좋은 점이 그 이따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 유지 보수도 쉽고 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계속 이제 설비를 투자를 할 때 어떤 플랫폼화 기반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턴키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M플러스 입장에서 본다면 턴키를 한다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설비 하나하나 들어갈 때는 단가가 얼마 안 되지만 턴키로 이제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단독 설비보다는 전체 설비를 통해서 매출액이나 또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그래서 이제 M플러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도 그 장비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영업이익률이 한 20%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주가가 조정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네요. 지금. 네, 지지부진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그 제가 이제 또 그 중국 쪽에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럭신이라는 이제 중국 설비 업체 아 중국 그 2차 전지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M플러스 쪽을 통해서 2차 전지 쪽 투자를 좀 그 설비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수주 잔고가 많아서 도저히 대응 못 하겠다 어떤 이런 이제 제가 업체 탐방 갔다 와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행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포인트는 그, 수주 잔고네요. 네, 포인트는 네. 수주 잔고고 네. 지금 이쪽이 중국 쪽이 너무 이제 M플러스 쪽에 많이 이제 고객이 몰려와서 돈을 들고 이제 몰려와서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어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배터리 관련해서 M플러스 지금 수주 잔고가 풍부한 가운데 안정적인 또 네.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네. 있는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.